김진석 우리 교수님 오늘 강의 해주실 텐데요. 우선 박수로.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예. 저는 원래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거기서 교수를 7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77년에 정규 유학으로 미국 가서 한 20년간 교회를 한 세 군데 개척을 했어요. 워싱턴 DC, 뉴저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그 동부에 있는 건 본부고 에스칸디도라고 하는 우리 서부의 학교 거기서 제가 한 3년간 어드락트 프로페서로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단지 예물하다는 뿐이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백석대학교,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데 백석대학교에서 23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가 71세를 넘기고 만 71세를 넘기고 자진 반납하고 제가 퇴진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2월 28일날 퇴진하고 3월 25일날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77년부터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갔다가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이런 하나의 그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키노트 스피커로서 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두 주제를 엮어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하는 부제를 달고 제가 약 A4용지 44쪽의 분량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방도 묶고 하니까 딱 한 번만 가져왔어요. 우리 총장님 드리려고 김선배 총장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뭐 이거 아마 뭐 도서관 쪽으로는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뭘 다루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빌론 지구라트와 유대인과 한국인. 이 연결이 됩니까? 이런 머릿속에? 이 연결이 된 사람은 벌써 머리가 68, 6 돌아가는 사람이고 사실은 약간의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구라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왜 바벨론인데 왜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뭐 이런 거. 유대인하고 한국인은 무슨 관계인데 이걸 이렇게 이 지구라트와 연결했는가? 이걸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간으로는 아마 몇 시에요? 10시 50분을 맞춰야 되죠. 50. 네, 5분 정도. 예, 10시 55분. 예, 10시 55분까지 제가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돌기 속력으로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유대인 학교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드랍시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우리말로 하면 고대 근동학입니다. 고대 근동학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증식을 한 사람은 아직도 한국 사람으로서는 10명 미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수메르라고 하는 히돌이 비기자 수모 역사는 수메르에 시작된다고 하는 가장 오래된 주전 약 3250년부터 인류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메르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도 제가 총장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뭐 어떤 걸 썼는가 그래서 논문 드렸고 아마 도서관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외무부에 속한 사단법인의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단체는 크게 다섯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데 첫째는 학자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준비된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컨퍼런스에서 아주 무게 있는 발표를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데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알리아라 그랬어. 알리아라 말은 히브리어로 알리아. 알리아. 예, 알리아. 알리아. 엘리아요. 아니요. 알리아. 엘리아는 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건 알리아. 알리아가 뭐냐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산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 그래서 세계 어디서 살든 간에 동서남북 어디서 오든 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와보시면 예루살렘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리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올라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토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명사가 올림. 올림. 네? 올림이라. 올림. 올림이 뭐냐면 올라가는 자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올림이라. 올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이스라엘 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제가 일종의 설립자라 그럴까요? 대표가 되어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첫째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학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일을 목회자들과 신학도들과 일반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아주 책임을 지고 그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학교에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매우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한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알리야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108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돌아가도록 이 성경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모르면 이사야서 11장 10절 이하를 읽으면 돼요. 이세의 줄기에 한 뿌리가 나면 하는데 뭐냐? 다시 내가 그들을 고투로 보낼 것이다. 이 다시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니트인데 쉐니트. 쉐니트란 말은 세컨 타임. 세컨 타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네 번 끌려갔거든요. 네 번 끌려가고 네 번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네 번 끌려갔으니까 네 번 돌아오게 하는데 그거는 세컨 타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포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이야기고 70년 만에 이거는 뭐냐면 두 번째로 돌아온다. 이게 뭐냐? 동성남북 나라 이름들 쫙 말하면서 여기서 다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과 유대를 붙여놨죠.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한 우리 백석 제가 백석이 아닙니까? 백석 교단에 있는 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은 그러니까 서울 김포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 김포 영광교회 박영민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비를 들어서 한 2억 5천 투자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슬림에 의해서 막 무지하게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기독신자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묻고 무조건 그냥 다 우리가 이스라엘 데려오자 해서 이 올림이 알리야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해서 비행기 한 대를 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바람에 이제 무슬림 막 죽이라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람에 막 죽어나가는 데 등하면 인도인데 인도 동부에는 소위 말하는 므나세의 후손 요셉의 아들 아시죠? 당당 므나세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한 4,5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 사람들을 왕창 데려가는 일을 그건 거의 다 94%가 기독신자들이에요. 기독신자들은 못 가요. 기독신자가 여러분들 절대 절대 안 넣어줘요. 그런데 원체 코로나가 급하니까 그걸 안 묻고 무조건 가는 걸 해서 이것도 지금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비행기 값을 대겠다. 우리 한국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 도서관을 가보니까 오우 여러분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딱 배려하는 이 라인으로 이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제가 타버는 연락할 세미나리 이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학교인데 제가 거기서 구약을 처음에 THM을 했는데 그 THM을 할 때 이 학교에서 주는 노동장학금 중에 제일 좋은 게 도서관 문을 열고 도서관 문을 닫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거기 있을 때 주일날은 도서관 기다렸죠. 내가 이 키 열고 들어가가지고 내기 쓰고 싶은데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국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석 대학교에 도서관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책임자로서 많은 책들이 그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는 일을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학교가 크니까 여러분 아시죠? 교육부에 등록된 우리 교수님들 만 1,7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로 말하면 한 고려대학만한 수준인데 어쨌든 도서관을 서울과 청안에 크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는 특성화가 이미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또 특공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군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도서관이다 하는 인상을 제가 오늘 딱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이제 알리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네? Religious Plurality, 네? Pluralism. 이 종교적인 다원주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꼭 성경을 믿어야 되나 하는 게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믿고 자기 나라 돌아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없이는 구원 못 받으니까 이 일을 우리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 또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기관 교단들을 깨워가지고 이 성경을 바로 읽으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맛보기만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하면 이스라엘을 빼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제가 이런 걸 적어놔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자, 성경이 총 몇 구절이냐면 31,102 구절이에요.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 나라와 땅을 말하는 이게 2063번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피, 혈통적인 의미인데 여기 몇 구절이냐? 구약과 신약 성경에 275번 나오는데 이불이 우리는 여기 희라고 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의 발음을 하면 이요 이
이 이브리. 이브리. 이브리가 뭐냐면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랑 유브라테강을 건너서 가라앉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브리라고 하는 이거는 언어의 관계들이 만세번 나와요. 그래서 다 계산하면 2381번 놈이다. 그럼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31102 나누기 2381 하면 13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의 13구절마다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여러분 성경 읽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제일 호소하고 싶은 건,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에이? 이스라엘이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 때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는 또 뭐냐?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아무리 내가 말을 빨리 해도 꿈도 못 이루는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유대인은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 자, 이것도 제가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게 보시면요. 자, 이거 보세요. 창세기 10장 30절 기억하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샤로부터 세파르로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동쪽 산으로 향하였더라 하는 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세파르는 뭐며 그 다음에 이게 좀 뭐 잘라졌네요. 메시아는 뭐며 세파르는 뭐며 그 다음에 동쪽 산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센족인데 우리는 욕단의 후손입니다. 욕단의 멤버들이 두 팀으로 나누는데 형님 그룹이 있고 동생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형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파르입니다. 세파르. 히브리어 세파르. 이 히브리어 된 데 깨져버린데 내 속도는 잘 나왔는데 세파르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게 시베리아, 세베르. 그래서 이게 아, 저 아라산에서부터 쫙 옮겨가지고 바빌곤 천산산맥, 아다리 산맥의 시베리아 벌판을 통해서 만주 내륙을 해가지고 동쪽 산이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만 돌려보면은 그 아라라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쫙 했을 때는 백두산 외에는 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옵션이 많아야 이야기를 하지. 백두산밖에 없어요. 그러니 백두산이 뭐냐?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던 그 마지막 산이에요. 이 동쪽 산이. 이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지향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 욕단의 후손이 아니고 욕단하고 형제관계인 펠레그라고 하는 남은다고 하는 뜻에 이 이상하게 아들들을 많이 낳는 때인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에벨 예, 아까 내가 이분이 그랬죠? 이 에벨이 조상의 이름입니다. 아, 이 외국의 셈족의 조상의 이름인데 에벨에서 놓은 게 뭐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벨렉, 우리말로 벨렉, 히브리어는 펠레그 그리고 둘째 이름이 욕탄인데 우리는 욕탄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바로 펠렉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크게 가면은 크게 가면은 여러분이 이런 걸 보게 되죠. 네, 잠깐 이런 걸 보게 되죠. 이 눈에 들어옵니까? 네, 눈에 들어옵니다. 네, 셈은 하나님의 선택한 서민인데 거기에 쫙 자식들이 낳는데 거기에 3대째 자녀에 가면 자녀가 이름이 뭐냐? 에벨, 에벨. 아까 제가 들었죠? 이 에벨, 에벨. 건너간다 하는 말에서 온 에벨.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브리 그러면 이브리 하면 이게 히브리다. 그죠? 건너간다. 여기서 온 에벨인데 에벨의 그 바로 자식이 딱 두 명밖에 없었는데 여러 명 아니에요? 하나는 벨렉. 네? 이거는 히브리어 펠렉. 펠렉이라 그러는데 펠렉. 그래서 이 나눈다고 하는 의미에 여기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이 에벨의 장남의 후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한국은 뭐냐? 욕단의 이 차남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 차남 중에도 아까 자식이 많았잖아. 11명 정도 자식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형님 그룹에 속한 그 그룹이 주로 우리 이자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으면 잠정의 결론입니다. 자, 이보세요. 코리아는 K가 아니고 C입니다. C. 왜냐면 봐요. 히브리어 여러분 배우시면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카프고요. 이거는 코프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할 때 코리아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왜 C가 K로 바뀌었나? 잘 아시죠? 일본,
놈들이 저거 앞에 우리 이름이 나가 있으니까 요거 뒤로 돌리기 위해서 K로 바꿔버리면 J뒤에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어의 장난이고 신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밀려서 근데 이렇게 딱 쓰면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요. 왜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레가 뭐냐면 콜러, 부르는 사람을 꼬레라 그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쓰면 무슨 꼬레가 나와요. 꼬레. 아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야. 할렐루야. 야가 뭐냐면 여호와를 짧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는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어떻게 이야기하든 말에 한국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오레야! 그러면 유대인들 눈이 반짝하는 거예요. 오? 여호와를 부르는 백성? 우리 야호 하죠? 외국인들 잘 못하죠? 우리 산에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야호 하죠? 야호가 뭐예요? 야훼. 예호슈아. 그죠? 예, 예, 야훼. 이 야호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의 앞, 그 글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백성이 이상한 백성인데.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시 뭐지요? 이시 조선. 놀라운 거는 조선을 이렇게 표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이 영어를 표할 때. 이게 영어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초우전이야, 초우전. 초우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후르라고 하는데, 바후르. 그래서 우리 백성이 뭐냐? 선택된 백성이다. 초우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 130년 몇 년 전에 와가지고 보니까 막 머리에 이름을 쓰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름이? 가시죠? 그래서 이게 뭐야? 물으니까 God! 그러거든. 그리고 깜짝 놀라요. Oh my God!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머리에 입고 다니는 백성은 2만 3천 종족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 이게 이상한 거야. 자, 물어봅시다. 시장에 소 팔러 가는 사람들도, 저 장례터에 가는 사람들도 무슨 옷을 입고 다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옷을 입고 다니세요, 신옷을. 그 여러분, 우리가 그림 조금만 찾아보면 장태의 사람들이 막 소를 들고 왔는데도 아래를 흰옷을 입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방언으로 찬양한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미 끝나버렸어. 옷이 무슨 옷이라고? 장례식에 갈 때도 장파로, 소파로 장례 갈 때도 전부 다 아래로 흰 옷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 올라가면 내일 꽃기와 할 때까지 가면 갑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 있냐? 창세기 10장 30절에 있다. 메시아는 어디냐면요. 메시아는 지금 이란의 제일 큰 나라, 도시가 테헤란이고 두 번째 도시가 뭐냐면 메샤드. 드란 단어가 발음이 나오는데 이게 저 북쪽에 있는 바로 아라산에서 내려다 보면 있는 거기가 종교적인 도시인데 두 번째로 큰 이란의 도시가 메샤드예요. 그러니까 아! 아라산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그냥 쫙 해서 결국 백두산까지 가는 이동 경로의 내용이 창세기 10장 30절 안에 잠깐 숨겨져 있다. 자,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이 뭐예요? 아리랑이. 알이랑. 아, 연구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알이랑 알이요. 그럼 알이 뭔데? 그럼 여러분 아시죠? 알은 히브리어의 엘은. 예, 좋습니다. 히브리어의 엘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엘은 맞습니다. 이게 박혀급세 알인데 이게 셈적으로 오면은 이게 몸을 깨뿌리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랑은 뭐냐면 나랑 너랑 우리랑 아시죠? 이랑은 뭐냐면 함께요. 와우. 그러니까 아리랑 하고 부르지만 이걸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알이랑 알이요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세 발음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찬송가는 아리랑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니까 공부를 많이 앞으로 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에? 그래서 뭐냐?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자들은 심리도 못 가서 파편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갔을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한 사람이죠. 자식들 다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결혼하고 자기 자녀손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적어놓으세요. 얼마나 많으냐면 180개 국가에 750만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진 민족은 한국 사람.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뭘 중심해서 이 이민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낮다면 불이요, 섰다면 교회라. 교회 중심으로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 91년 12월에 로스앤젤레스 교회를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그때 91년에서 92년대 때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냐? 70만 명이 살아. 70만 명. 많지요? 70만 명이 사는데 교회가 몇 개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700개가 700개. 그런데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데 있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나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사는데 몇 명 사람? 35만 명이 살았어요. 그럼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알아와요 지금 여러분들? 70만에 700개 교회이면 35만에 몇 개 있어야 돼요? 350개 있어요. 350개. 그렇죠? 350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몇 개 있느냐? 그 당시 베트남 교회는 11개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내가 방을 붙였어요. 에, 베트남 학생으로서 우리 서부에 있는 이 에스칸디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를 지원한 학생은 우리 교회가 전액 장학금을 준다.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 준다. 내가 그때 너무너무 눈물 흘렸어요. 내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내가 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왜 내가 젊을 때 이렇게 교수로 불러서 교수만이 아니라 이런 정말 육탄전, 실제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영혼을 그린다는 게 뭔지를 느끼게 하는 이런 수준을 내게 주었을까. 이게 내가 사실 백석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소리가 왔지 않겠지만 우리 학교가 방이 두 배나 비싼 동네, 방을 빼기가 두 배나 어려운 동네,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 한 만 2, 3천명이 지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호등에 다 서서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70만일 때 교회가 700개였고 35만일 때 교회가 11개밖에 없었는데 네 만약에 베트남에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나한테 오니까요.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좋은 캠퍼스 올라올 때마다 이 많은 학교 중에 1953년에 세워진 이 내가 이 한국 신내 신학대학교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불러갖고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제대로 가슴이 있다면 눈물을 흘려야 돼. 이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학교에 와서 오늘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의 정신이나 한번 쭉 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 교수님 난 참 처음 뵙지만은 너무 감동되는 이 종강 예배, 종강 시죠. 마지막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설득이 내 누가 강의하세요.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교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 반가운 눈빛으로 눈빛 보면 다 알거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거부하는지.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강의를 들어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나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제가 특강으로 이제 미국에서 왔다가 2주간 격리하고 그것만 하고 팔 바쁘게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백석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백석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제가 볼 때 참고로 말하면 제가 미국에서 긴 세월 지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다 40대지만은 어릴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침례교 학교를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는요 미국에서 그냥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예. 너 거듭났냐? 이거를 묻는 게 침례교입니다. 그 다음에 How you can be sure that you are born again? 네가 거듭났다면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이거를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침례교는 어른들 한 250명만 모이면 학교를 시작합니다. 어우 자기들 학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자.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 거기다 보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거라고 만날 때 이렇게 편안하게 만나게 될 줄 난 몰랐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단연 신의교가 하나님 서시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영혼 구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공헌을 신의교가 하고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시면서 이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학우들의 너무 집중이 좋아서 이거를 내가 이걸 줘버리든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오늘 이 강의 듣는 사람 다 하잖아. 괜찮죠? 그러면 오늘 맞추고 뭐 우리 잘 다 받았네. 좀 내가 이렇게 약간 항실한 거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그대로 교수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런 거 딱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한 번은 너무 많았겠지만은 최대한도로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도로 이거를 여러분이 복습을 해서 나도 좀 따라 붙이자. 그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한 80%만 소화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바로 그 전문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이? 고대 근동학과 구약과 유대인과 한국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 이야기인가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31분이니까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잠깐만. 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인데, 고대 근동이란 말은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동 경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분야니까 많이 다녔겠죠? 2003년까지 제가 이라크를 다녔는데, 여러분 실제 이거를 그 고대 근동으로 돌아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특별한 이동 수단이 없이 주로 발로 혹은 낙타로 이렇게 다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리예요. 이 거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너게 보여줄 땅이 어딘데? 지금 바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홀리랜드. 지금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그리고 190만 명 정도의 이 아랍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 이거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토 분쟁 같은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제일 우리가 화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저 하마스가 저 가자에서 다 이를 저질러 놓고는 책임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 돌려버리죠. 그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지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얼마나 이거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누가 직접 붙었는데, 직접 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먼저. 그거를 딱 적히고, 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OX를 잘 가려내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아 이런 곳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라스테 강입니다. 네. 여러분 외우기 좋죠? T가 U보다 는 알파벳으로 들어가고 앞에 오죠? 그러니까 위에가 T고 밑에가 U고, 티그리스 강, 유라스테 강. 그거 사이 요거를 뭐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메소 가운데 포타미아 강, 강 가운데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 제가 점검한 거예요. 여기를 제가 실제로 가서 다 눈에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 보면 바벨탑이라고 이 말로 바벨탑. 이 바벨탑의 실체가 뭘까? 이거 오늘 여러분이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라트. 지구라트. 본래 이 단어는 지쿠라트예요. 지쿠라트. 지쿠라트란 말은 뭔가 하면 인공적으로 높이 쌓은 언덕 같은 것을 우리 아카드라고 하는 동쪽 샌드으로 말하면 지쿠라트라고 그래요. 이건 자카루라고 하는 자카루. 자카루. 자카루라. 높다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이라크로 오시면요, 산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1절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이 지형적인 가까이 있어야죠. 시날 평지를 만나네. 그 여러분 딱 가서 오면은 360도 전체를 봐도 언덕이 없어요. 딱 평면, 평면. 전쟁하기 매우 서로가 곤혹스러운 동네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딱 발랑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평지인데, 그러면은 산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 우리가 숨기는 선은 산에 있어야 된다. 그 자연이 인공적으로 산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고 그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청계가 필요하지. 청계가 난 이제 부르면 안 돼요. 청계가 필요하지. 이 청계를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76세에 노총각이 도망가다가 밤에 봤지요. 우리말로 뭐라 번역했어?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강의하면서 학교들한테 종이 주면서, 야, 한번 그려봐라. 이 사닥다리가 네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월남전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줄 사닥다리 이런 거를 갖고 주로 이렇게 그 돌아오게 하는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줄 사닥다리 헬리콥터가 그리고, 우리 미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주로 많이 하는 게 알루미늄 사다 올라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걸 많이 해요. 그 사람들 그거 그리고 자기 문화의 이해 속에서 사다다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이걸 술람이라는데, 술람. 이거는 히브리어 딱 한 번 단어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지구라서로 올라가는 청계를 만 청계.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꿈에 뭘 봤냐면 지구라서의 청계를 본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면 따라합시다.
오르라. 내리라. 내리라. 어, 예수님 놀란 말을 했어요. 오르라 내리라 말은 구약 신약에서 딱 나오는 데는 이 야곱이 꿈에 본 산악다리, 즉 지구라서의 천계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누가? 천사들이. 그게 오르라 내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곳에서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지옥 문을 열고 나왔죠. 천당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천당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옥 문을 열고 나오고 천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그 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문. 네?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문 열고 들어가고 나오실 때마다 예수님하고 맞바해야 돼.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절대로 지옥을 못 빠져나와. 예수님을 안 만나고는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가.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에베소 2장 18절에 가면 헬라어로 디아 아우투,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반드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을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이놈과 제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엘리야도 모세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의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실제로 이 땅의 사람으로 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형을 은도하는 사람도, 사형을 집행하는 장교도, 사형 나는 죄수도 예수님을 향해 죄가 없다고 말하신, 그럼 왜 구부리 십자가에 달렸나? 세 사람이라 죄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나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논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 이 지금 바빌론 지구라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이 천계가, 이 천계 때려봐요, 천계. 이 천계가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가 여기서 천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천계는 십자가에서 살을 짓고 피를 흘리셔서 자기를 바로 그 길로 삼으시. 기본에서 십장 말, 구장 말씀대로 하면은 새롭고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천당 말씀의 길을,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땅에 있는 이런 길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70만 70 하나를 넘겼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73년도에, 아 미안합니다, 63년도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고아가, 27살 난 고아인데 이 고아가 자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부대장의 집에 있는 오징어 좀 훔쳐먹고 구나 훔쳐먹다가 들켜가지고 간방에 가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이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를 왜 이렇게 벌을 주냐 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하고는 술을 잔뜩 먹고 도끼를 가지고 여섯 명 다 죽였는데, 눈을 당겨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부대로 가버리고 생뚱하게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이 소령의 부대장 집을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63년도에 난 서울에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혔거든요. 잡혀서 석 달 만에 사형 당했는데, 이 사람이 그 석 달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짧고 굵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0명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누가?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오면 여러분 김대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오면 지존파, 지금은 누가 있어요? 사람 20명 죽인 유영천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유영천이가 뭐를 만든가 하면 빨리 빌어가지고 십자가를 가고 지고 가려고 예수님을 조각을 하고 거기다 오 죽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기술로서 못 죽여. 대단한데 손톱까지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어떤 교도소 앞에, 우리 저기 그 구치소 앞에 가서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사례금을 안 받고 그냥 이래 하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딱 보물로 사고 있던 이 알리피누를 내게 줬어요. 그걸 간 데마다 학생들한테 잘 써먹으라고. 그게 유영철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 주여라고 하는 이 알리피누 가지고 십자 가지고 예수님을 조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현대사에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사회법으로는 사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으로는 구원받는 이런 길을 걸어갔다.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탑이라는 것은 뭐냐? 바빌론 지구라트다. 이걸 기억나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애굽, 그러면 애굽이란 무슨 물건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상징합니까? 애굽 피라미드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제 기자 가면 뭐 보이죠?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딱 오면 제일 먼저 기자를 딱 구입시키잖아요. 여러분한테 이상하게 아주 신비한 그런 메소포타미아는 뭐냐? 그럼 여러분은
지불하시다, 지불하.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이 더 나가는데,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는 표현으로는 여러분은 그냥 읽지만 이거를 수메르를 전공한 이 지구라스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것들이 완전히 지구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어떤 게지 보면 꾸운 벽돌과 역청이라고 그랬죠. 좀 이따 내가 그림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그 이 이라크에는 나무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여러분 역청하고 꾸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벌써 뭡니까? 열감이 있어야 돼. 불을 질러야 돼. 흙을 갖다가 벽돌로 만드는 이 공정이 있어야 되잖아. 이 나무가 없는 데인데 굉장히 벌써 고대에 굉장히 역청은 여기 잘하더라고요. 우리 그 휘발유 만드는 그 아스팔트 찌꺼기. 이걸 엮어가지고 이 섬을 쌓았다. 그럼 흙이 아니고 정말 그 안에는 이런 단단한 것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쭉 나온 데서 생략하고요. 자, 이런 보세요. 이 지금 은혜를 헌납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성경에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좀 어렵겠지만은 하나의 진실을 담고 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 에픽이라고 해요. 에픽. 에픽에 뭐가 있냐면 엠메카르라는 분과 로드 아라타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에 있는 자그로스. 자그로스 산맥을 수메르에서는 아라타라 그래요. 그 아라타의 군주와 엠메카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여러분 에렉이라고 말한 인류 역사 문화가 시작된 이 우룩이라고 하는 이곳의 왕 이름이 엠메카르에서 이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군주가 서로 글을 못 읽으니까 사신을 보내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속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딩기르 엔리르라 에네 에네가 뭐냐면 말이요 말 에네 아시 아시가 뭐냐면 수메르 말 하나요 에메르 아시암 한 말로 신에게 나오는 게 여기 엔리르라는 신은 수메르의 그 신들이 한 70명 주신들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신 이름이 뭐냐면 엔이라 말은 군주라 말이고 리 하는 말은 공기라 말인데 공기를 지배하는 신 바알 신이고 같죠? 엔리라는 신에게 말을 할 때 무슨 언어로? 에메 아시 에메 아시 한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다툼을 향해서 언어를 그냥 바꿔버렸다 누가 엔리 신이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본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바뀌어져서 말을 못하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진리를 상당히 좀 더듬거리는 일 하지만 약간 흔적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고대 근동에 쓰여진 책들이지만 31명 통해서 약 14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지만은 이 책은 매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생을 던질 만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러한 고고학적인 문헌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거 내가 이름 드릴 거니까 이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 내가 만화성이 못 찾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지구라시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도표로 딱 그린 거예요.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해놨어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천 개를 가지고 있는 지구라시 지금까지 발견된 게 이게 소태야 이란부터 시리아까지를 포함해서 이 전 지역에 몇 개 있느냐? 기억 가세요. 몇 개 있다고? 완전 숫자가 1, 2, 7이죠. 8개. 여러분 제가 그 다 가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강의만 듣고 나는 실제 발로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라시 어느 형태가 있는데 지금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계단이 있는 거는 몇 개 있느냐? 8개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1, 2, 3, 4, 5, 6. 주로 이 남쪽에 여기 가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게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여기 지금 보존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원래 3층짜리 지구라신데 지금 1층만 보존해요. 1층만. 1층 보존 이게 몇 미터냐면 23미터가 있고요. 계단이 100개 있어요. 100개 계단. 여기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지구라신 이야기는 적어도 8개는 1000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지역에 8군데에서 발견됐구나. 요것은 요 빠지면 여러분이 타격 길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그림 문자인데, 이게 신전이라는 것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완전히 지구라시죠? 지구라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뭔가 집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것도 보면 요거는 우리가 볼 때 1000개가 볼 수 있죠. 1000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신전이라는 의미의 것은
이런 비쌀 무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게 주로 주전 2800년경의 그림 문자입니다. 보시길 바라고. 자, 이 부분이 다 우리가 그 당시 무슨 뭡니까? 그 여러 뭐라 그래요? 저 공중에 탈영해가 하는 거. 뭐죠? 드론. 네, 드론. 이 드론을 찍은 것도 아닌데 드론 기분을 하면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청계다, 이 청계. 네? 청계 지구라서 이렇게 며칠 따라야 되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구라서 올라가는 사다리죠. 소위 말하면 계단이 계단.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이 이러한 인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보이고. 이거는 이제 토판에 이렇게 1층이 저기 가 바벨탑, 바벨 지구라서 대해서 7층짜리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받기 나온 토판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구두라고 하는 우리 경계석인데 경계석에서도 이 뱀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지금 없어요. 지구라서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역사가 시작된 우룩에 있는데, 이 벌써 보면 이 청계가 이렇게 청계가? 청계로 쫙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이 없는 곳에 인공지진 산을 만들 때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여러분이 사다리라고 번역하는 물의 실체는 그런 뭐, 그런 저 알루미늄 사다리나 또 헬리콥터 내려 있는 사다리가 아니고, 이거는 바로 지구라서의 청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청계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모형이구나. 예,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제마부대가 제마라고 하는 우리 군대 부대가 가서 이라크에 파병 나가지고 두드렸다 여깁니다. 이게 지금 이름은 나치리아인데 나치리아인데. 여기 가면 이렇게 이게 1층이 보죠. 1층이 한 23미터예요. 23미터. 여기 올라가면 여러분이 주변에 360도 저 땅끝까지 아무런 언덕이 없기 때문에 23미터만 되어도 와 높네 하는 공중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여기 100개 계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천계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신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신전 이걸 우리 오랜만에 독일로 호흡템펜이라는데 정상신전, 그 다음에 책을 타고 내려오면 이게 딥템펜, 이게 뭐냐면 기저신전. 기저신전이 뭐냐 하면 자기를 쭉 경배한다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장소고, 메뉴에는 오면 자기가 쉬는 장소고, 이렇게 다 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청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우르의 청계인데 요것만 남아있다. 일정 요것만 남아있지 요건 다 파괴되고 없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자, 제가 이 가설 이거 뭐야? 아주 젊지요? 제 생각에 아마도 뭐 90년도 초반인지 제가 왜냐하면 90년생 내가 여기 97년에 백석에 왔으니까 한 99년이나 아마 그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매년 계단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같이 젊을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실물. 이게 100개 계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아무 장치가 없어요. 뭐 막아주고 하는 게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제가 토판에 이 토판을 보면 이 토판에 이게 누가 지었다? 이 신전 이름이 뭐다? 하는 이런 것들을 글을 이 흑벽돌 안에다가 남겨놨어요. 이걸 내가 읽어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자, 이게 이제 이게 뒤에 옆에서 본 장면이고. 이건 뭐냐면 그 안에 아브라함 시대의 개인 집인데 집에 이렇게 냉장고 같은 의미로 말하면 저장소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집구에 올라가서 뚜껑에서 쭉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신전을 지을 때 첫 벽돌, 맨 처음에 우리 기공사도 있죠? 첫 벽돌을 누가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느냐? 이게 우리 한국 사람 풍속이죠? 이게 누가 하냐면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이 이걸 이고 가서 이걸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 내가 실물을 보여주겠어요. 제가 가서 해놨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겁구나. 이 왕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게 딱 다 쿠션줘야 되니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신전을 지었구나. 이게 지금 그 신전의 일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지구라 잠깐만 한 대로 약 8개가 보존되어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그 큰 지구라서인데요. 52m가 지금 이렇게 알맹이만 중간에 다 무너지고 남아있잖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종교의 결정체다. 네?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정상에서 좀 쉬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자기를 숨겨다가 만나주는 연회장을 만드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청계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뭐냐? 지옥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는
실질적인 청계로서의 사명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나 내가 보여줄게 있어요. 자, 이건 아스로고요. 이건 아까 말한 이거. 이거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지구라서 흔적이 없어요. 요게 이렇게 공중에 촬영하는데, 여기는 우리 자매들은 못 들어가요. 왜? 푹푹 빠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불고 교만하던 곳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 겸손했던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는 지구라서 한 23m가 보존되어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 찍은 겁니다. 흔적이고. 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자, 이게 바벨론에서 한, 뭐 이거고요. 이건 다 지나가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슬림 땅에 오면 아시죠?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벨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화가 그대로 이슬람으로 넘겨주었는데 그게 뭐냐? 요거는 뭐냐면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이게 뭐냐면 미나렛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기도 청탁이에요.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곳이고 이건 뭐냐? 와서 경배하는 그러니까 지구라서의 기능이 이슬람에 가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경배자와 신이 만나는 하나의 장소고 이건 뭐냐? 신을 만나기 위해서 청계를 타고 올라가서 이거 잘 보면 여러분 뱀 비비 꼬고 있는 뱀 보여요? 왜냐하면 수배를 무너내 지구라서 짓는 이야기에 칭칭감은 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이 구리에다가 뱀을 달아서 이 뱀을 보내는 사건이다. 우리 민수기 쓰여서 감정이 이런 것인데 오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뱀으로 방에 있었던 구리빈 같이 높이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받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문화재가 됐고요. 자 이게 한 53m인데요. 굉장히 높아요. 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바깥으로는 이 안전장치가 없어요. 안으로는 있지만 그래서 여학생들은 못 올라가더라. 겁이 나가지고 중간에 가면 내가 이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엄마야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단력이 있고 간이 아주 푼 사람, 단력이 푼 사람들만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꼭대기에서 제가 지금 무릎을 기다려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찾았다면 바라바라 끌고 있는 거예요. 왜? 바람이 세게 부는데 바로 확 끌고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고대인들이 신이 내려와서 쉬는 장소와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 숭배자들과 만나주는 이게 이 성경에 있는 성막의 구조나 성전의 구조에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상 발견되는 데인데, 아, 이렇게, 이 제일 큰 건 신이고요. 이건 조물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수염과 머리가 있는 것은 생족이고, 머리가 발라 가지고 수염이 있거나, 또 수염이 없고 머리가 짙거나, 이러면 혼혈족이고, 머리도 반질반질하고 수염도 없는 사람은 함족이고, 그래서 세 종족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응시할 때는 손을 잡고 우선은 이렇게 음수가 비켜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거 시간이 있어서 다 지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고 창세기 10장 4절 내가 이야기했고 12장 1절 3절 이게 우리 가장 성경 중요한 장입니다. 이 내가 내용을 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길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 다 거의 다 했으니까 자 이게요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우리 구약을 한 사람도 알아요. 수메르의 최고의 학자가 누구냐면 세뮤얼 노에 크레마라는 분인데 내가 이분을 만날 때 이분이 벌써 84세예요. 나는 매우 젊죠. 84년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자기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가 이분을 3년 반 동안 자동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하고 이분이 23년간 만든 카드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원본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분한테 배웠어요. 많이 배운다는 것은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배우는 겸손이고 많이 배운다는 것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의 행위가 우리가 학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겸손과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학습이 더 할수록 깊어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걸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끝까지 마치겠는데, 이 자료를 내가 우리 여러분 지도학생 교수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좀 내가 막 쓴 건 있지만 잘 받아가지고 정리하세요. 네, 그리고 네. 아이 교수님 이거 원고 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교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원고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당 앞에 다 듣고 가기 때문에 다 드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지만 내가 원고를 또 이름 드려서 여러분 아 오늘 지금 말이 된다. 이 바빌론 지구랏과 유대인과 한국이라는 말이 주세가 이게 연결된다.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학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학기 우리 코로나 중에도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학우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수님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 학우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로 양육하는 일에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심장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진실하게 신속하게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제들의 그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우리 종강 예배에도 우리 총장님 김선배 총장님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의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새겨 주옵소서. 귀한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